먼저 우리 선수들 잘해갖고 너무 기분 좋았고요. 예, 저 우리 또 그 플립 식스 이렇게 셀피 찍고 하는 거 예, 마케팅도 잘 된 것 같아서 예, 그런 대로 보람이 있었습니다. 올림픽에서 좀 최대 성과는 뭐라고 보세요? 네, 뭐 아무래도 양궁 이번에 잘 돼서 좋고 또 뭐 개회식도 다 잘 된 것 같습니다. 배드민턴도 잘 됐고. 아, 이재용 삼성 회장 그리고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아 뭔가 굉장히 만족한 얘기를 좀 꺼내놨습니다. 이른바 이제 대기업 회장님들이잖아요. 화면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재용 회장은 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이 잘해서 기분 좋다. 그리고 이제 삼성 핸드폰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죠. 아, 그거 아주 성과 좋은 것 같아. 뭐 구체적 제품명까지 얘기하면서 그런 거에 대한 강조를 좀 했고요. 정의선 회장은 양궁이 잘 돼서 좋다. 그리고 아울러 배드민턴도 잘했다. 그러니까 성과가 냈다. 이 뜻이겠죠. 김상희 변호사. 네. 우선 이재용 삼성 회장의 휴대전화 이른바 셀피 마케팅. 이거 대단히 성공한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요. 뭐 일단은 삼성 같은 경우는요. 1998년부터 올림픽 공식 후원사를 해온. 지금도 올해도 이번에도 후원사죠. 네. 이번에도 이제 주요 후원사 중에 하나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역할이 훨씬 좀 돋보였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올림픽의 운영, 홍보에도 삼성의 어떤 제품이나 기술들이 예. 쓰였고요. 그리고 이재용 회장도 IOC나 이런 데와 협력해가지고 예.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현장 방문도 하고 선수들을 현장에서 부족한 걸 지원하기도 하고 예.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올림픽이 성과가 나빴으면 조금 실망할 수도 있지만 예. 성과까지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이미지뿐만이 아니라 삼성의 글로벌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졌고요. 아.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이미지도 올리는 데 기여를 했다라고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시상식 때마다 저 핸드폰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삼성전자의 글로벌 위상도 상당히 예. 증진됐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제가 재벌 뭐 이렇게 홍보만 너무 한 것 같아서 예. 비판적인 시각도 좀 어떤 겁니까? 말씀을 드린다면 예. 뭐 일부에서는 예. 아 이재용 회장께서 법적 문제가 꽤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또 하나의 마케팅 전략이었다 이런 이야기도 또 셀피 마케팅을 예. 와, 또 그런 시각도 있고 그런 시각도 있다는 것을 곁들여 말씀을 지금 드립니다. 선수들 그러니까 올림픽 파리 올림픽에 참가한 모든 선수들에게 그 아까 말한 이 핸드폰을 다 지급을 했고요. 그리고 시상식에서는 따로 준비된 이 핸드폰으로 단체 그러니까 메달 딴 선수의 단체로 사진 찍는 모습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요. 그러니까 마케팅식으로 뭐 대단한 마케팅이 된 겁니다. 소정 변호사께는요. 양궁협회 회장 맡고 있는 정의선 회장 역시 대단한 주목을 받았어요 지금. 지금 양궁협회장은 이거 1983년에 예. 정몽준 회장이 처음 했습니다. 초대 회장이에요. 예. 그러고 나서 이거 정몽구. 예. 그다음에 이거 아들이 정의선. 예. 이렇게 지금 몇십 년입니까? 뭐 40년 된다 그러죠 지금요? 41년. 예. 그런데 지원을 하되 간섭은 개입은 하지 않는. 아. 이게 중요한 건데 헌신적으로 지원했죠. 그렇지만 이제 운영은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무런 게 잡음이 없잖아요. 예. 지금 우리 몇 년째 10년패 아닙니까? 여자 단체전 10년패입니다. 예. 이거는 이제 저는 뭐 여러 번에 있지만 현대가의 전폭적인 지원. 그래서 이제 그 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은 이제 아마 5천쯤 될 겁니다. 아. 거기 정주영 회장 동생이시네요, 이거. 아니 예. 비교 너무 되니까. 그래서 축구협회도 이제 그 정혜선 회장이 좀 맡아주면 안 되느냐? 아, 일각에서. 예. 너무 이게 못하니까, 정몽규 회장이. 근데 그렇게 이게 가능할까요, 그게? 양궁협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아니, 축구협회도 이게 26년간 정시지만 해온 거예요, 어차피. 아. 두 협회 다. 예. 근데 사람만 바꾸면 되는 거죠. 맞바꾸자고요, 지금. 아, 맞바꾸면 안 되죠. 정몽규 회장 오면 안 되고. 아니, 제 말은 정의선 회장이 두 개를 맡든지. 협회를 두 개를 맡는다? 뭐, 그럴수도 되고, 근데 또 뭐. 축구협회도 다른... 충분히 네. 같이 맡을 수 있어요. 예, 충분히 왜냐하면 양궁협회는 재정적으로 예. 부족하니까 회사가 돼야 되지만 예. 축구협회는 재정적으로 너무 넘쳐나기 때문에 회사가 득을 봅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축구협회 필요한 거는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이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 간섭하지 않는 정의선의 리더십인 거지. 아. 그 전에 뭐 정몽준 회장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자기 돈 뭐 협회 뭐
뭐 조금이라도 썼습니까? 재정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그 이상의 뭐가 있는 거죠. 거다 지금. 그 겸직을 하라고요? 그 말씀입니까 지금? 그만큼 이게 정의선 회장이 국민협회장이니까 축구도 이게 우리 국민 스포츠 아닙니까? 예. 좀 제대로 이게 키워보자는 거죠. 소종표 사장님 극찬을 하셨어요? 국민협회장이라고 지금 극찬을 아니, 하셨어요? 아니 뭐 흠잡을 게 없지 않습니까 정의선 회장이. 아, 이번에도 이게 모든 경기를 다 이게 관람하고요. 예. 시상도 직접 다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아, 아무튼 대기업 회장 두 분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국내외에서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